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 인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노래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듣고 가겠습니다. 짧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좀 써드릴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내 아케마시떼 오메테토 고자이마스. 여기서 제가 이 발음을 정확하게 좀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말이죠. 많이 쓰는 말이지. 1년에 한번 씁니다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발음은 신내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입니다. 자, 여기서 신내는 새해죠, 새해. 자, 여기서 응 발음은 니은과 이응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래서 신냉 하셔도 되고 신냉 하셔도 되는데 어설프게 갔죠? 발음은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신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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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냉. 신냉이로 발음해 주시고요. 아케로 동사입니다. 발달한 소리죠. 아. 여기서 여기 땡땡이 안 붙잖아요. 일단 이 케랑 또 케. 여기서 땡땡이 붙었을 때 여기 발음 주의하시죠. 케죠. 땡땡은 G 발음이고요. 땡땡이 없는 케 발음은 K 발음이라는 거 주의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또한번 가지요. 이도 발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 도발음, 도하고 도 땡땡. 여길 때는 이 도는 토 발음이 나죠? T 오고요. 여기서 땡땡은 어떤 발음이 난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렇죠. DO 발음이 나죠? 도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야. 여기서 주의해 주시고 또한번 주의 포인트. 여기서 오 발음 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도 있고요. 여기서 새해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신냉을 꼭 붙여준다, 안 쓴다? 붙여주셔야지요.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여기서 포인트는요. 원래 요
오메띠또고자이 마스라는 말이 축하합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해 인사 말고 생일을 축하해. 오탄조비 오메띠또고자이 마스 축하합니다. 보이시나요? 악필이죠? 축하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메데도고자이 마스라는 뜻은. 근데 여기다가 새해 인사는 아키마시테 두개다 같이 쓰셔야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점. 다시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할때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키마시테 오메데도고자이 마스. 다시요. 아키마시테 오메데도고자이 마스. 아키마시테 오메데도고자이 마스. 신냉 붙여주셔야죠.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그렇죠. 세 번만 다시 반복할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길다 싶을 길죠? 요거를 한 박자 쉬고 하셔도 돼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아케마시테 때 오메데토고자이마스라고 이렇게 너무 길게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이렇게 쭉 이렇게 안 가셔도 된다는 점 신냉 뜨시고 아케마시테 띄고 오메데토고자이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뵈면 제일 많이 쓴다는 점 1년에 한 번. 그쵸? 그리고 이 오메데토고자이마스는 축하합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생일이면 오탄조비 아니면 다른 뭐 축하할 일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누구누구 상 오메데토고자이마스 누구누구 씨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에 다 같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점 따로따로 발음하시면 요거는 그냥 축하합니다지만 요거 하나 가지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 신냉을 꼭 넣어주셔야죠. 신냉 오메데토고자이마스 또는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여기서 발음은 정확히 제가 또박또박 했지만 우발음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서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지. 여기 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발음하세요. 영어나 일본어나 외국어는요.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중얼중얼 거리시면 는다 안 든다? 안 늦습니다. 발음 내셔야죠. 소리 내서 내셔야죠. 기왕이면 소리 내주세요.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다시요. 여기서 응발음은 니은과 이응 발음이 난다. 신냉, 그렇죠. 아케마시테 오메떼 또, 우발음 생략 안 합니다. 발음 안 하십니다. 오메떼 또, 고자이마스. 그렇죠. 여기서 이 캐도요. 여기다 도랑 마찬가지로 땡땡이 붙으면 지읒 발음 개입니다. 하지만 땡땡이 없으면 캐죠. 도도 마찬가지예요. 땡땡이 있으면 도, 없으면 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외워두셔야 나중에 일본 분들 만나거나 일본 하실 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요 발음 잘못하시면 뭔가가 어설프죠? 1%가 부족하죠? 가끔 저도 까먹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입에 비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번만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한번더 갈까요?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여기서 오메데토고자이마스는 축하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안 하시고 그냥 신냉 오메데토고자이마스 하면 새해 축하합니다라는 소리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렇게 쓰셔야지요.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 표현. 오메데토고자이마스는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는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년에는 을미년이죠. 양띠입니다.
순하고 부드럽고 하지만 강한 그런 한 해. 당신만의 한 해를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年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